네, 안녕하세요. 래플캄TV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테켈라입니다. 테켈라 V4 Pro FG 제품인데, 요 앞에 저희가 뉴발란스에서 나온 퓨론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테켈라 이 제품의 리뷰를 기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뭐, 이유는 신고 나온 선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스날의 사카, 이런 애들이 신고 나오죠. 그 다음에 라임 스틸링도 신나요? 뭐, 그래서 라임 스틸링 같은 경우는,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 스틸링이 신었나요? 아니, 사카가 신었나? 하여간, 뭐, 몇몇, 만에도 신고, 뭐, 여러 선수들이 신으니까, 이 제품은, 퓨로는. 아무래도, 안 신는 제품들보다, 신는 제품들에게 더 소비자들에게 더 어필이 잘 되죠. 근데, 문제는 테켈라는 신고 나온 선수를 잘 못 봤어요. 다른 리그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EPL을 보면 EPL에 신고 나온 선수가 없고, K리그에도 없죠, 아마 이게. 뉴발란스가 후원을 K리그 선수들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주면 신을 것 같은데, 왜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니트 계열의 축구화들 중에, 나이키, 뭐, 프리미어, 베이퍼, 뭐, 큐럴.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스피드 포탈이나, 그 다음에 뭐, 푸마의 울트라나 퓨처나 이런 제품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질 게 없는 제품인데 안 신어요. 제가 발을 넘고 신어본 바로는 전혀 뒤질 게 없어요. 결론을 밑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제품에 갖는 그 뉴발란스 제품은 퓨론 V7에서도 버전 7에서도 그렇고 이 테켈라의 버전 4에서도 그렇고 시대를 잘못 타고 났거나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왜냐? 나이키 제품이나 아디다스 제품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손에 뒤질 게 없으니까. 착화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느닷없이 시작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아웃솔을 한번 보시죠. 이 아웃솔은 나이키 팬텀 GX에서 세 가지 형태의 아웃솔의 스피드 스터드 패턴을 믹스드 시켰어요, 짬뽕으로. 라운드형, 쉐브론형, 그러니까 화살표처럼 생긴 형, 그 다음에 별 모양이라고 하는 형, 라운드형, 이런 식으로 믹스드를 시켰어요. 근데 이 제품도 최소 두 가지는 섞여 있어요. 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타입이 있고. 어퍼. 나이키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GT나, 뭐 이런 데서 니트죠. 그림 니트든 뭔 니트든 니트예요. 기본적으로 그 니트를 지금 그림 니트라고 하는 게 니트 실 원사를 코팅 처리한 건지 아니면 니트 위에 원사에 코팅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코팅 처리를 얇게 더 했는지는 직접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추구한 바는 베이퍼든 GT든 스트레치성을 갖는 소재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니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뉴발란스가 얘기하는 이 어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풀풋 스트레치 니트 어퍼라고 하는 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어퍼로 한 장의 어퍼로 되어 있어서 그 바느질을 전혀 없앤 구조.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물이 스며든 이런 거를 많이 막을 수 있죠. 그 물이 만약에 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 부분에서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요 자체가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사실 이 어퍼 자체의 스트레치성을 우리가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스트레치성이 있는 건 틀림없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치성이 이제 이 밴드, 가운데 부분 있는 이 밴드 부분에 의해서 극대화되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밴드와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이 어퍼 구조를 뉴발란스는 심프리, 옵셋, 인스텝 존 이라고 불러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테켈라는 제가 이 리뷰를 위해서 찾아본 바로는 이 퓨론보다 훨씬 더 제품에 대한 디테일 설명들이 뉴발란스 쪽에서 제시하는 설명들이 더 많고 더 다양해요. 부르는 용어들도 보다 더 전문화되어 있고 예를 들면 풀풋 스트레치 니트 어퍼라든지 뭐 레스리스 클로즈라든지 레스리스 클로즈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로 하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감된 처리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레스리스
클로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클로즈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마감할 한다 이런 건데, 보시면 이제 끈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simply라는 거는 이제 이 스티칭을 없앴다. 여기 보시도 이렇게 그 어퍼 부분과 그 다음에 밴드 부분을 이어주는 부분에서 스티칭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 뭐죠?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스티칭은 이쪽으로 쭉 오면서 사이드 쪽 이쪽 부분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퍼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스티칭을 한다든지 라이닝에 패딩을 하는 뭐 스폰지를 안쪽에 전부 다 풀로 다 그 보관을 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제품들과 갖는 차별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짧은 숏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뭐 숏이 3분짜리니까 숏 아닌가 1분이 돼야지 뭐 1분 이하의 숏이라 할 수 있는데 신었다 이거죠. 신을 수 있더라. 끈이 없는 건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끈이 없는 축구화를 신고 오래 있으면, 제가 비교를 해봐 드렸지만 그 안 신은 쪽에 원래 상태는 이렇지만 제가 신고 나면 신발이 여기 앞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벌어졌죠. 쭉 벌어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밴드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억지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게 밴드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 탄력 때문에 발에 조임이 생기죠. 밴드. 그러니까 고무를 이렇게 세게 차면 피가 안 통하듯이 똑같아요. 고무 밴드를 강하게 저 막 말아 놓으면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것과.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스피드 포탈이라든지 그런 아디다스가 쓰는 스킨유나 나이키 GT에서 사용된 스킨유에 비교해서 뒤집게 없고 오히려 스피드 포탈보다 훨씬 더 편한 구조고, 이 어퍼 소재 자체가 주는 느낌이. 그럼 퓨마 퓨처보다 뭐가 좋으냐, 길이와 발보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울트라랑 비교하면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울트라가 어퍼가 더 얇은 편이니까, 최근에 울트라 얼티메이트는 무게감이나 이런 데서는 울트라 얼티메이트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제가 지난 주말에 비가 오고 눈비가 오고 한 이틀 동안 푸마 퓨처로 퓨처 얼티메이트로 잘 견뎠어요. 물론 일요일날에 제가 오산에서 운동을 할 때는 기온이 그 전날은 좀 기온이 더 높았었고, 토요일날 그 수지에서 운동할 때는 일요일은 기온이 조금 더 낮았는데, 그 낮은 기온에서 이제 얼티메이트가, 그러니까 인조가죽의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거는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외부에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상 5도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발끝이 이제 눈비가 섞여 있는 것들이 그라운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양말이 젖고 어퍼 일부가 젖으면 급속하게 발이 굳어버립니다. 앞쪽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거는 인조가죽이 갖고 있는 어떤 숙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세 쿼터 이상을 그렇게 해도 어쨌든 견뎌내고 마지막 쿼터에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벗고, 발끝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을 벗고 나서 마사지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저희 TF로 캡틴을 갈아 신고 마지막 코트를 떴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같이 나온 저희 그 후배는 미준 알파를 신고 계속해서 소화시키고 있고 경기를.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잘 견디는 거죠, 그런 거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 니트, 스트레치성 니트들이 갖는 한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니트를 어떤 식으로 코팅을 하는, 어떤 식으로 강화하냐에 따라서, 또 어퍼의 라스트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착화성이 달라지니까, 스피드 포탈처럼 극단적인 우레탄 그 뭐 아니면 실리콘 러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어퍼랑, 그리고 그 어퍼가 갖고 있는 그 성형성 아니면 스트레치성이 극히 저하돼서 신자마자 라스트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발이 뽀개지듯이 발뼈가 으스러지듯이 통증이 오는 것과,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피드 포탈류 정도의 통증은 아니긴 하지만 5분, 10분, 15분 넘어가서 더 많은 힘이 가해지면 분명히 발에 저림 현상이 올 거예요. 다만 스피드 포탈이나 베이퍼에 보다 좀 늦게 온다는 것 뿐이지 결국 오기는 마찬가지랄 거고 봐요. 오히려 제 경우에는 베이퍼를 신었을 때가 더 편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제 스트레칭이 높으니까
그 압박 정도도 높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외부에 이렇게 그 이 어퍼를 만져보면 베이퍼 14, 아마 15보다 이게 조금 더 스트레치를 더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탄력이. 다만 여기 절개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밴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또 나이키랑 약간 텐션들이 다르게 조정이 되어 있는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신발은 사실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 봤을 때 엄청 예쁘진 않죠. 이 자체로 보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의 그 갖고 있는 로고의 한계, 여기 스워시가 들어가 있거나 삼손이 들어가 있는 것과 뉴발란스의 N자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그래픽, 이런 것들이 나이키에 비해서 예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이것도 근데 여러 그 뉴발란스에서 붙여놨어요. 멀티톤이라고 색깔이 서로 다른 톤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여기 여기도 배치를 하고 여기도 배치를 하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들을 집어넣었다 하는 MB 로고를. 그 여기는 이제 특히 오버사이즈, 보통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오버사이즈 사이즈로 넣었다. 이제 수호씨가 예를 들어서 앞쪽에 뭐 큐라에서 이렇게 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TM4에서 요맣게 들어오던데, 뭐 베이퍼 이런 데서 이렇게 앞쪽으로 온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로고 프린트 자체도 데이터 드라이븐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고 했다. 여기 이런 부분도 MB 로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나름 이제 그 여러 가지 용어, 전문 용어들이 총동원이 되면서 만든 신발이다. 이렇게 보면 신발이 그냥 길쭉해 보이니까 이거 신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발볼이? 외관상으로 봐도 일반 축구화를 보는 느낌과는 사뭇 다르죠. 그냥 길쭉하게 쭉 뭐가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칼발용인가 하는데 실제로 신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근데 이제 어퍼가 이 텍스처 자체가 사실은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뭐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뭐 3D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 딱히 볼 컨택이나 뭐 터치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나 구조가 아니고 디자인의 일부 요소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면에 이렇게 인사이드가 만약에 이런 게 조금 여기 스위스팟 부분 쪽으로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뭔가 그립을 위한 거다 하겠지만 이것들이 아웃사이드 쪽에서도 바깥쪽에 전면에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냥 외부의 디자인 형태처럼 만들어진 일종의 그 뼈대 구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 홀드성을 위한? 뭐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오히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실제로 뭔가 안에 들어가 있거나 바 형태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홀드성은 증가할지 몰라도 오히려 신발을 신었을 때 전반적인 느낌을 뻣뻣하게 양쪽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게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무늬의 일부인 텍스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정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긴 하지만 뭐 디자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괜찮고 뭐 이런 것가 있다고 해서 딱히 뭐 신발에 무게에 영향을 준다 이럴 거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괜찮다 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퍼를 전면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텍스처가 이렇게 파여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나이키란 이런 데서 흔히 보던 구조여서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운 점은 없어요. 이것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만 특별히 새롭지는 않은데 뉴발란스에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는 제품 요 그 3D 니트 컬러라고 되어 있고 for grip and easy entry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지 엔트리라는 말에는 좀 도용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요렇게 좁은 신발들을 신는 거는 저의 경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걱을 놓고 처음에는 포기를 했다가 생각보다 여기 밴드의 신축성이 좀 있어 보여서 발을 넣고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넣으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걱을 쓴 다음에 넣어서 아까 신고 올렸던 게 그 앞에 올려드렸던 그 짧은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착용을 했을 때 어떤 착용이 되고 하니까 과거에 아예 여기가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갈 때 비하면 훨씬 이지 엔트리는 맞다. 근데 다른 브랜드의 그냥 텀 개방대 이런 거에 비교하면 그럼 이지 엔트리가 갈 게 없죠. 그냥
쉽게 신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좁게 만들고 끈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좁게 만들고 이제 엔트리가 되면서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레슬리스 신발이 갖춰야 될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가 좁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신는 영상이 아니라 벗는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잘 안 벗겨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아웃솔, 뭐 어퍼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인지 다 인솔 한번 볼까요? 이 신발 내부를 보여드리고 싶어도 워낙 여기가 입구가 좁게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발 내부를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고.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요 인솔은 뭐 퓨런이랑 같아요. 퓨런이랑 같아서 어저께도 보여드렸듯이 그 퓨런 리뷰할 때 들었던 인솔과 동일한 인솔이고, 신발 안쪽도 퓨런과 바닥을 구성하는 방식이 같아요. 하프보드 방식의 앞쪽은 그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저 뭐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필름 같은 걸 하나 깔아 놓은 거고, 예, 뒤쪽은 그냥 천으로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마감돼. 이게 잘 안 보이죠? 보여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힐 쪽은 뭐 당연히 락다운 되듯이, 근데 이 퓨런보다는 조금 적게 되어 있어요. 신발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신어보고 좋다고 느끼는 거는 뭐냐, 이 신발에 여기도 지금 그 어퍼가 이렇게 니트가 있으면 패딩이 없습니다. 패딩은 없는데 이 퓨런 때처럼 이렇게 만지면 두께감이 있는 그 천을 안쪽에 대놨기 때문에 패딩은 아니지만 천에 의해서 패딩 느낌이 나도록, 그 천의 두께에 의해서. 그러니까 라이닝 천 자체가 두꺼운 거죠, 이거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발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발을 감싸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그러니까 뉴발란스 지금 퓨런도 마찬가지, 테킬라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거는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발을 감싸는 느낌은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뭐 인솔은 뭐 약간 이 표면상에 넌슬립 처리되어 있다시 뭐 이런 것들은 이 퓨런 때도 이미 말씀드린 정도니까 그건 뭐 딱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하이포니트라 그래서 이 퓨런에 사용됐던 것과 동일해요, 테케라 포도. 근데 다른 거는 이제 스터드의 모양이 좀 다르죠. 스터드 모양이 이쪽은 그냥 쉐브론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테켈라에서는 쉐브론 스터드를 쓰지 않고 라운드로 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그 영어로는 멀티 디렉셔널 코니컬 스터드라고 되어 있어요. 코니컬 스터드 컴필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원통형 원추형 모양의 이 스터드들을 이렇게 저기 뭐지, 멀티 디렉션이라니까 다양한 방향의 전환선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데, 반배포백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일론 소재들, 경량 나일론으로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만들어 놨고, 대신 반대쪽 여기에 사이드 쪽은 지금 TPU로 강성이 조금 더 강한 소재이면서 블레이드 타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강성이 강할수록 강해야 되는 게 힘을 외부 쪽 외책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스터드 부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TPU를 요 바깥쪽으로 설치를 해놓지 않았냐. 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뉴발란스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림이라 그러는데? TPU 앵글드 림 스터드. 그러니까 TPU 소재로 만들어서 림 구조를 갖고 있는, 림 형태를 띠고 있는 스터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쨌든 이 블레이드 타입과 원형으로 구성된 이 스터드들이 방향 전환에서 유리한 구조를 한다. 근데 모든 브랜드들이 스터드를 낼 때마다, 아웃솔 낼 때마다 그 방향 전환에 유리하게 만든다. 뭐 GX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가로 방향에 움직임에 영향을 갖는다고 이러니까. 그 원형과 블레이드가 결합이 돼 있어서 방향 전환이 유리할까? 그 이거는 상당한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터드, 축구와 스터드 자체 구조 문제가 아니라 그라운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그라운드가 어떤 형태의 그라운드냐, 그러니까 잔디 상태가 길이가 어떠냐, 뭐 이런 거에 이 블레이드 타입이 유리하냐, 아니면 원형, 커니컬 스터드가 형태가 유리하냐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천연 잔디에서 제품을 사실은 또 이 한 스터드 안에 여러 개 형태가 있다고 한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면 팬텀 GX에서 나이키가 나오는 그러한 다양한 패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천연이 인조 잔디에서는 과그립 문제가 생겨서 불편하겠죠. 오버그립 문제가 생기니까. 대신에 천연 잔디에서는 어떠냐 하는데, 천연 잔디에서는 사실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잔디를 비틀어도, 심지어 TF를 신고 잔디를 이렇게 비틀어도 씹히는 느낌이 날 정도로 강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라 험메 같은 제품들을 그런 형태로 에이지만 신고 인조 잔디에서 이렇게 비틀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걸 비틀어도 상당히 과거립인데, 그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고 만약에 비튼다 그러면 비튼 느낌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구조가 좀 다르긴 하니까.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 더 빠른 턴을 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다른다. 각 브랜드마다 다 자기들 제품들이 빠른 디렉션, 뭐 빠른 반응, 리스폰스, 아니면 퀵스타트, 아니면 높은, 그러니까 그 어질리티 능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원형과 커니컬하고 한 거와 그 다음에 여기 바타입으로 되어 있는 리스터드들 이렇게 서로 배치를 해놓은 것 자체가 아이디어긴 한데, 그럼 이 제품만 그러고 이 제품은 왜 안 하자 같은 시기에 나온 건데, 나이키 보면 뭐 FG 스터드도 다 비슷비슷하고 AG 스터드들을 다 똑같고 그렇잖아요. 같은 그라운드 안경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이다. 두 제품의 이 FG의 이제를 위한 스터드 형태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놨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같은 그라운드에 사용하는 거니까, 같은 안경. 그 어떤 게 그러면 더 방향전환 그 하고 스피드를 내는데 적합하냐, 이것도 좀 애매하죠. 왜냐면 그 소재도 똑같고 라스도 똑같고 스터드의 형태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 차이가 휴지 차이를 만들어줘, 성능 차이를 만들어주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 정도 형태를 갖고 있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도 무게를 달면 이 멀티 나일론 스터드를 쓰고 있기 아웃솔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경량화된 모델일 거다. 그러나 이제 목에 이 컬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냐 해서 이렇게 달아보면 255mm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무게가 178g이에요. 178g. 이때가 이게 얼마였었나면 한 158이었나요? 160 조금 넘는. 요거 택이 달려 있어서 그런데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무게. 지금 제가 나이키의 GX 팬텀 같은 거 무게를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베이퍼도 그렇고 이 팬텀을 한번 달아 볼까요? 팬텀도 이제 255인데 무게를 올리면 196g인데 이 지금 이 테킬라가 지금 이렇게 무게를 올리면 178.5g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량화된 무게 모델이죠. 만약에 이것처럼 로컷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무게를 더 늘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 되죠. 물론 이제 대신에 여긴 끈이 달려 있고 한 차이가 있고 하지만, 또 나이키는 가운데 부분을 다 드러내고, 물론 이 드러낸 건 사실 눈송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안쪽에 보드 쪽으로 이게 그 보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무게를 경감시키는 요소는 아니다는 거는 나이키 되게 겸허해요. 저런 걸 속이는 거, 눈속임 하는 거 보면. 하여간 이 지금 테켈라는 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 나일론 스터드, 이런 유기적 그 커니컬하고 림을 같이 연결시키는 이런 스터드 형태, 나일론과 TPU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는 거, 밴드와 그 다음에 여기 그 하이퍼니트의 가공 처리 단계, 그 다음에 모칼라 부분,
아, 모칼라도 이제 이게 3D 모칼라라고 하는 게 여기 울퉁불퉁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건데. 뭐 저처럼 이제 그냥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의미 없어. 치죠. 의미가 없어. 지긴 하는데. 그래도 브랜드 쪽에서는 이런저런 요소들을 고려한 신발.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이 신발을 만드는 데서 사용되었던 기술적 컨셉들은 분명히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 뉴발란스는 이 제품 테킬라의 제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수들이 신지를 않는다. 선수들은 공교롭게도 이 퓨런을 신고 있다. 물론 무게가 가벼웠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목이 올라와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신었을 때 여기에 있다 그래서 뭐 불편하냐 또 걸리적거리진 않아요. 그냥 불필요한 장치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 자체가.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게 있음으로 해서 고무칩이 안 들어간다. 근데 이건 FG이기 때문에 고무칩이 들어가는 건 별 영향이 없죠. 이게 AG로 나왔다 그러면 뭐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딱히 FG로는 뭐 고무칩이든 뭐든 어쨌든 모카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뭐 애드밴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의미는 없다. 그럼 그게 그래서 이게 나쁘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매치 그 머큐리얼 시리즈 아니면 아디다스의 뭐 스피드 포탈 아니면 뭐 프레테보다는 압도적으로 훨씬 뛰어난 것 같고 이 제품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코파센스 A급보다도 이게 더 착용이 더 편하지 않나 할 정도로. 물론 이제 발볼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 저처럼 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볼이 좀 타이트하던 느끼다 이런 경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발이라든지 칼발에서 너무 얇으면 또 이 홀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홀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적당하게 이제 이 여기 잘 맞아야 되는 발. 근데 이것도 2E예요. 이 제품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2E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제품 소개드렸을 때도 이게 2E였거든요. 보시면 이 박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잡히나? 여기 2E 여기 2E라고 적혀있어요. 이쪽에 이거는 2E라고 적혀있질 않네. 오히려 여기도 2E구나. 여기도 지금 보면 이 2E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D 스탠다드가 아니라 발볼이 넓은 게 한국에 들어오는 뉴발란스 에서 계속 2E를 공급하는 것 때문에. 근데 2E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좀 타이트한 감은 있다. 근데 타이트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불편할 정도의 타이트한 감은 아니어서 전형적인 니트 축구화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끈이 없는 축구화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젠가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 아디다스에서 이제 그 코파 퓨어에 그 레이스리스 버전들이 나왔죠. 플러스 버전으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나이키는 지금 끈을 다 채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 푸마에서 예를 들면 끈이 있다 하더라도 퓨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울트라인 경우가 대비하더라도 이런 유의 천 어퍼를 사용하고 있는 니트나 아니면 우븐이든 상관없이 하고 있는 제품들과 비교해서 공교롭게도 2E라는 장점 때문에 발볼과 길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퓨처나 울트라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 발볼을 딱 맞추거나 해서 신으려 그러면 되게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퓨처를 그래서 안 사는 거거든요. 길이를 맞추면 발볼이 안 맞고 발볼을 맞추면 길이가 길고 기본적으로 제가 평소 신는 255 사이즈를 사게 되면 발볼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이 여기에 있는 어퍼의 사이드 홀드 텐션 러브 이 저기 뭐지 밴드가 동원되는 이 텐션은 기본적으로 퓨처나 이 제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퓨처는 같은 사이즈에서 길이가 엄청나게 남는 반면에 이 제품은 라스트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만 하더라도 큰 이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제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 큰 발 타입이기도 하니까 그 상태로 이걸 신으면 지금 이 255를 신으면 이 앞쪽에 크게 남는 부분이 없이 딱 맞아떨어지고 여기도 지나치게 타이트한 감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벗겨지지도 않는 구조니까 끈없는 신발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현을 했다. 뉴발란스가 이 테킬라를 통해서. 다만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뉴발란스가 공교롭게도 AG를
내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MG 같은 버전도 없다. 그러니까 FG 아니면 SG 아니면 그냥 TF 쪽으로 저가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쉽다. 근데 그거가 아니라고 하면 이 제품은 흠잡을 데가 없다. 이 제품도 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슨 특별하게 어떤 메리트 이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이런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그동안 최근 한 10여 년간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트라이크 존 면적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러한 존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그걸 위해서 끈을 없애고 하는 것들에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 봤을 때 뉴발란스가 구현 이 테켈라를 통해서 구현해낸 레이스리스의 구조 그 다음에 어퍼의 적당한 텐션 그 다음에 라스트 밴드의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신발이다 하는 점이 이 테켈라를 그 신어보고 느낀 점이에요. 물론 이제 실전 경기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차적 착화에서 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제품은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스터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조나 이런 데서 맨땅에서는 편히 신을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그 선수들이다 그리고 천연장대에서 운동을 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중에 뭐 예를 들면 끈없는 축구화를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오는 아디다스류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테켈라 4가 V4가 그 정도로 실제로 신어본 바로는 우려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여기에 뭐 쭉 이렇게 텍스처 무늬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었을 때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착화 자연스럽고 발 전체를 잘 감싸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다. 다만 왜 이 제품이 뉴발란스에서 탄생을 했을까? 이게 스워시록을 달고 나왔다든지 스워시록을 아니면 삼선을 달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멕시코 라인을 달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폼 스트립을 달고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마 날개도 친 듯이 팔리지. 이게 좀 너무 식상한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린다 이러면 하여간 광클 이런 쪽 식상한가요? 하여간 엄청나게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 발 정도가 보통 평균 한국인의 평균적인 발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이스리스 끈 없는 신발에 만족할 신을 만한 몇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다 할 것이다 하는 게 이 제품을 신어보고 그다음 실제로 보고 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끈 없는 축구화로서 갖출 수 있는 장점들 제 예전에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퓨어 컨트롤 내는 건 신는 것 자체로 고통스러운 그 다음 스피드 포탈도 뭐 끈이 있건 없건 하여간 X계열 신발들이 최근에 나오는 그 러버 타입 그 실리콘 러버 타입으로 만들어진 소재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런 걸 보면 이 휴론도 그렇고 테킬라도 그렇고 뉴발란스의 축구화 만드는 기술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만 틀림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가격도 제가 이 한국 가격이 189,000원인데 이게 한국만 이렇게 싸냐 하고 봤더니 유럽이나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가격들도 그렇게 나이키나 아디다스 대비로는 약 20, 30% 이상 그 엘리트 모델급에 비추었을 때 동일 소재로 비추었을 때 가격이 저렴하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가격도 이게 그런 가격들이 반영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200파운드 아니면 200유로인가 200파운드 정도 와 180인가 190파운드고 유로로 한 200유로 정도에 맞춰져 있는 근데 보통 모큐럴 베이퍼 같으면 한 270유로가 되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어차피 사용되는 소재들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치면 뭐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가성비가 있다. 근데 이건 조금 웃기죠. 왜냐면 브랜드 뉴발란스가 뭐 전체적인 포션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당연히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못하긴 하지만 뭐 축구화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뉴발란스도 나름 그 운동화를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 같은 동일 엘리트급에서 가격이 30%도 차이 난다 유럽 현지에서 그러면 가성비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가성비를 넘어서 동일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뒤질 게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품인 거는 틀림없고 거기에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많은 어필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네임 밸류가 떨어지면 또 안 팔리죠. 특이하게.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뭐 별로가 아니지만 가격을 높여놓으면서 잘 팔리는 그런 시장도 존재하니까. 뉴발란스의 이 제품은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천재처럼 제품은 좋긴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발란스 제품을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 좋게 평을 할 날이 올까 했었는데 어쨌든 불과 한 2-3년 만에 제가 뉴발란스 느꼈던 불만 대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어 있고 비록 레이스리스를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레이스리스를 선호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사용 편의성, 착용 편의성 같은 게 또 높다 하는 점에서 뉴발란스의 제품들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리고 실제로 좋구나 하는 느낌.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품도 사실 스터드만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 HG가 나온다 그러면 HG의 스터드만 깔아줘도 그래도 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뉴발란스가 계속 한국의 축구화를 공급해 주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스터드의 한계. 물론 이건 뭐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죠. 왜냐하면 글로벌에서도 이 제품밖에 나오진 않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일본은 아마 HG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히 모델에서만 HG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걸까지 이 테켈라나 휴렌사 HG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 안 되면 뉴발란스 코리아에서도 그 일본판 HG라도 좀 그 출시를 해주면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뉴발란스가 점점 신발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 향후에 나올 제품들 아니면 스터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돼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막연한 기대를 또 해보게 하니까 이후에 나온 제품들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발란스에서 만든 지금 이제 뉴발란스에서는 사실 이 모델과 그 다음에 442 모델이죠. 442 모델은 가죽으로 돼서 지금 뭐 되게 뭐 마치 짝기라도 했듯이 3개 정도 사일로로 지금 가는 형세인데 뉴발란스 거기에 맞게 테켈라 그 다음에 휴론 그 다음 442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각각 사일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좀 애매해요. 이게 워낙 가벼우니까 또 이제 스피드로 뭐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또 뭐 컨트롤이나 뭐 터치 사이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죽 모델인 442 모델은 또 천연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또 뭐 터치감 뭐 이런 걸로 강조되는 신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 개 사일로가 각각의 독자적 그 디자인 그리고 독자적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고 있다. 물론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들의 수준이 점점점 좋아지고 기술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향후 뉴발란스 제품들을 기대하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발란스 테켈라 V4 프로 FG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